지난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집값 문제로 울산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부산은행이 울산 공략에 적극 나서면서 경남은행과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연초부터 불붙은 금융대전을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고급 아파트를 돌며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폐수 무단 방류로 2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폐수 처리 업체 대표에게 항소심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북구 동대산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도처럼 지구 지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 풍력발전단지의 과제 짚어봤습니다. 산업용 전기료가 또다시 인상되면서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등 변화가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 현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3월부터 울산 부산 간 노선에 고급형 좌석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박물관 울산 유치를 위해 포니투 승용차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기업인이 있습니다. 피플앤뉴스에서 최영수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시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나 주택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울산시 인구는 116만 6,503명. 1년 전보다 12,500여 명, 1.1%가 증가했습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 경기,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출생이 사망보다 많아 자연 증가 인구도 7,300여 명이었지만 취업을 위한 근로자 유입 등 사회적 증가 인구도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14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인 게 인구 증가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시는 기업체의 적극 유치와 혁신 도시 조성 등으로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인구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군별로는 동구의 인구 증가율이 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울주군, 남구, 북구, 중구의 순을 보였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사 온 사람도 이사 간 사람보다 4천여 명이나 많았습니다. 산업수도답게 직장을 따라 울산에 온 사람이 많은 반면 열악한 교육 여건이나 상대적으로 비싼 집값 때문에 울산을 떠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구 증가는 도시 경쟁력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만큼 부족한 정주 여건을 보완해 울산이 광역시다운 면모를 갖추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지방은행 1위인 부산은행이 새해 들어 울산 지역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 은행으로 자리 잡은 경남은행은 부쩍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행은 개사년 새해 첫 지점을 울산에 열었습니다. 울산의 12번째 지점이 된 이곳은 바로 옆에 있는 경남은행과 온산공단 내 277개 입주기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부산은행은 올해도 울산 지역 영업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도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울산의 기업과 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하여 가장 사랑받는 지역은행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 1위의 저력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지역은행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은 지점수나 여수신 등 모든 면에서 아직 큰 차이가 나는 만큼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울산 대표은행으로 자리 잡은 경남은행은 지점수에서 부산은행의 40대 12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대출과 예금 규모도 경남은행이 부산은행보다 3배에서 많게는 5배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경남은행은 울산 시금고를 맡아 한 해 2조 원 이상의 세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산은행이 경남은행에 도전하는 모양새지만 시민들에겐 나쁠 건 없습니다. 일단 금융기관들 간의 어떤 경쟁이 심해진 측면이 있지만 금융수요자인 이제 기업이라든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라든지 또는 뭐 금융 접근성이 향상되는 그런. 울산에선 후발주자인 부산은행의 거센 도전과 터줏대감 경남은행의 반격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북구 동대산 일대에 울산 지역 첫 풍력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제주도처럼 지구 지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북구청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동대산 일대에 연간 2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 20기를 세우기로 하고 개척기를 설치해 내년까지 사업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종호 북구청장은 또 해상풍력업체도 최근 사업 추진을 타진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업성이 확인되더라도 토지 보상과 소음 등의 민원이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울산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제주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72개의 풍력발전기를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제주도는 2년 전부터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풍력발전기와 주요 도로 사이의 간격을 1.2k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등 사전에 민원 발생을 차단한 겁니다. 그 행정에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환경 소음 문제, 경관 문제, 지가 하락 문제를 없도록 지구를 지정해서 토지 보상이 다 되도록 했기 때문에 민원이 자연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울산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2.2%로 전국 최저 수준. 풍력 발전소 추진에 앞서 면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차량 문을 열고 잠글 때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이 리모컨 열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나도 모르게 문이 잠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점을 노리고 차량 8대를 훔친 1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SUV 차량이 승용차 앞을 지나자 승용차에 불이 켜집니다. 운전자는 타고 온 차는 버려두고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해 11월 승용차를 털다가 차 안에 있던 다른 차량 리모컨을 훔친 이 남자는 며칠 뒤 다시 돌아와 리모컨을 누르며 불이 들어온 차를 확인해 훔쳐간 겁니다. 19살 윤모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이처럼 차량 8대를 훔치고 세대에서 금품을 털었습니다. 윤 군은 이렇게 문이 열린 차량들에 손쉽게 침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었던 걸까요? 자동차 리모컨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리모컨을 이용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열린 버튼을 누르거나 버튼을 두 번 눌러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문 안 잠그셨습니까? 윤 군은 이렇게 문이 열린 차에서 금품을 털다 보조 열쇠가 있으면 타고 달아났습니다. 차량 내에 보조 열쇠를 놓아두거나 운전 후에 그 차량 열쇠를 놓아두어 그 차량을 그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보조 열쇠를 놓아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던 윤 군은 보호관찰 위반으로 수사를 받다 절도 사실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울산 정치권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이영남 기자입니다. 제5대 울산시 의원 24명 가운데 여성은 6명입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24%로 전국 평균 15%보다 높습니다. 통합진보당이 2006년부터 30% 여성 공천을 도입했고 새누리당도 비례대표를 통해 여성들이 정치에 나선 결과입니다. 기초의회의 여성 비율은 중구가 18.1%, 남구가 35.7%, 동구가 25%, 북구가 28.7%, 울주군이 10%로 중구와 울주군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여성에겐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체장도 통합진보당 이영순 전 동구청장이 유일합니다.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같았으면 좋겠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그 여성 공천을 주는 것을 지금 현재 30% 같으면 그걸 의무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생과 소통의 정치가 중시되면서 여성을 끌어들이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정당에서 여성 정치인을 출마시키기 위한 것을 당규로 정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가 높아진 만큼 여성 스스로도 지도자의 자질을 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안효대 국회의원이 78대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안 의원은 취임식은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을 국민들께 알리는 첫 공식 행사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과 첫 여성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 구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산업용 전기료가 4.4% 오르는 등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20%나 인상되면서 지역 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한 해 1,000억 원 이상의 전기료를 내는 고려아연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대형 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SK에너지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석유화학 업체들도 즐비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경기 침체 속에 계속되는 전기료 인상은 기업 경영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지역 대기업의 자금 사정은 호전되는 반면 중소기업은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역 대기업의 1분기 자금 사정 전망 BSI는 전분기보다 20포인트나 상승한 108로 기준치 100을 넘어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전분기 83보다 3포인트 하락한 80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포니2 승용차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최영수 씨를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화학공장 설계업체 대표인 46살의 최영수 씨. 최 사장은 재작년 친구가 소유한 1987년산 포니2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어렵게 부품을 구해 닦고 조이며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 사장은 울산의 산업기술박물관이 들어서면 애지중지하던 이 차를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태어났고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하는데 기증함으로써 기폭제가 돼가지고 개인이 가진 소장품이라든지 기업이 가진 소장품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기증함으로써 최 사장의 선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매출액의 1%를 사회에 환원하고 공단 지하의 배관망을 통합 관리하는 파이프의 기본계획 사업에는 무보수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울산에서 10번째로 5년 동안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는 아너소사이티 회원이 됐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성공하면 자신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어린 시절이 그렇게 남들처럼 여유롭지도 못해가지고 늘 힘들게 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남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기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저는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장학사업도 꿈꾸고 있는 그의 바람과 같이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는 물론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환경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경워택 대표 53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회사 수질관리팀장 50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위탁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해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환경기준치를 최대 70.2배 초과한 폐수 3만여 톤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울산시는 세 차례에 걸쳐 역대 최고액인 2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남해 해양경찰청은 오늘 석정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감리업체 책임감리원 55살 이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석정호의 공사와 안전관리 업무자인 감리 책임자 이 씨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아 12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결정된 사내 하청업체 해고자 출신 최병승 씨에게 출근을 통보했습니다. 회사 측은 철담 농성 중인 최 씨에게 휴대전화로 9.1부로 인사명령이 난 만큼 출근하라고 통보하고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사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인사발령에 관해 회사와 통화할 의향이 없으며 전달 사항이 있으면 노조를 통하라고 말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현대차의 대법원 판결 불이행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는 청원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46년 만에 새로 도입한 주간연속 2교 대제의 시범 실시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나와서 낙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회사와 협의해 아침 식사 시간을 변경하고 통근 버스를 증차했다며 오는 3월 주간 2교대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할 내용을 점검하는 등 종합 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구 화봉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어젯밤부터 덤프트럭으로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이들은 쌍용건설 하도급 업체인 서원건설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급여를 주지 않아 농성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원건설 관계자는 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기사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동구 전하동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 건물의 1층 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3월부터 울산 부산 간 노선에 고급형 좌석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급형 좌석버스가 도입되면 기존 운행 노선의 정차 횟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며 요금은 현행 좌석버스보다 비싼 2,500원에서 2,700원 선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부터 좌석버스 9개 노선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매주 이틀씩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 결과 모두 654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 내용으로는 손해배상 관련 법률 상담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전거래,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울산현대가 세계 클럽 랭킹 31위를 차지해 아시아 1위에 올랐습니다.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에 따르면 울산은 190점을 얻어 이탈리아의 라치오, 루마니아의 클루즈와 함께 공동 31위를 차지해 40위에 머문 맨체스터시티와 PSV 아인트호벤보다 높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클럽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였고 잉글랜드 첼시와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수화학이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일석이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올해도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수화학은 이에 따라 6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올해 9개 기관을 찾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농촌 여성 지도자 단체인 울산시 생활개선회 총회가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에 왕무연 중구생활개선회 회장이 선출됐으며 생활원의 실습과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한우고기 특별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울주군은 오늘 축산 울산축협 등과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사전 주문을 받아서 28일부터 나흘 동안 해토우랑 한우를 최대 25% 싼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